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는 얼마나 됩니까? 460만 표가 460만 표를 460만 표를 296만 표 나누면은 1.5배 정도 늘리는 거네요.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1.55배 정도 늘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거죠. 한 3배 정도 늘리는 거네요. 3배. 460만 표. 269만 표. 3배까지는 안 되고 269만 1.55배네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에 나오는 건데 윤 대통령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68만 대구에서 경북에 67만 표입니다. 몰포가 쏟아졌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빼앗긴 득표수가 2만 7천 표, 2만 2천 표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율이 3.9%거든. 전국의 이름도 울산 11.3%, 인천 14.1%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그러나 지역선관위 도움을 받지 않는 우편투표 조작은 대구 광역시나 경상북도에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안전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편투표를 손을 대는 거가. 여러분들 이 460만 표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169만 표를 2016년에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 1.5배 늘려가지고 460만 표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선관위 계획 같아요. 이 내용을 2024년 4월 10일 총선 관외 투표는 지난 대선보다 19.1% 더 많은 460만 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2016년 총선보다도 1.5% 155%가 더 많은 460만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관외 투표에서 지난 대선보다 19.1%나 많은 112만 표를 예상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전국을 추산을 해보면 460만 표가 넘습니다. 엄청난 수치인 거죠. 4.15 총선 관외 460만 표의 전망. 4월 10일 총선 관외 460만 표는 오근호 대표 주장입니다. 2016년 총선의 170만 표보다도 170% 증가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거죠. 1.7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모든 사전투표 조작은 관내 사전투표자 수와 관외 사전투표 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부풀려서 그걸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 관외 460만 표 전망. 4월 10일 총선 관외 460만 표는 2020년 4.15 총선의 267만 표보다 7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조작을 심하게 한 4.15 총선보다도 72%를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관내를 하건 관외를 하든 간에 그냥 표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외가 이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감시의 눈길이 많아가지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관외를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여의치 않으니까 관외 사전투표를 최고치로 올립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상북도의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그렇게 방향을 선행한 거죠. 여러분 관내든 관외든 간에 그냥 유령 사전투표에서만 쑤셔 넣어가지고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내는 지역 선관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에 경상북도 조작을 못한 겁니다.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경상북도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 조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여러분들 이래서 뭐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절박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막아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예. 이번에 당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